자, 이번에 삼각함수의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1단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각이라고 한다면 의미상으로는 뭐냐면요, O라는 이렇게 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반직선 하나 그어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반직선 하나 그었을 때 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하나의 각도를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 반직선 OX를 시초선, 반직선 OP를 동경. 자, 시초선 말 그대로 한자어로 시작하는 선이다. 그러면 동경은 한자로 마찬가지로 움직일 동자 써서 움직이는 선이다. 동경. 자, 그러면 자, 이 반직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반직선을 우리는 움직인다,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초선은 늘 항상 시작선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이 시초선에서 동경이 분리돼서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겠죠.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음의 부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쓰는 각도예요. 그냥 360도가 되든 360도의 두 배인 720도가 되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건데, 이런 겁니다.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 동경이 움직이는 동경인데, 시초선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또 돌아서 이렇게 각도를 갔다면, 의미상으로는 몇 바퀴 돈 거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바퀴째, 즉 한 바퀴 돌고 한 뭐 세타라는 각도만큼 돌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말고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됐죠. 여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갔죠. 그래서 두 바퀴 돌았죠. 한 바퀴당 360도인데요, 그러면 360도가 두 번 정도 돌고 나서 플러스 알파라는 각도만큼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시를 들어서 360도 곱하기 7 더하기 알파면 360도, 즉 한 바퀴를 몇 바퀴 돌았다? 7바퀴 돌았고 알파라는 각도로 좀 더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360도 두 번 정도 돌고 나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다는 건 이거죠. 자, 360도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알파만큼 마이너스가 붙여졌죠. 그럼 다시 거꾸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요게 알파라는 각도, 동경은 지금 현재 여기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동경이 OP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지금 한 바퀴 돌았고 추가적으로 60도 갔으니까 360 곱하기 1 더하기 60이다. 즉, 아, 420도구나. 자, 얘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0도 더 갔죠. 이런 식으로 780도구나. 자, 얘 같은 거꾸로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런 거죠. 마이너스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플러스 60도가 되겠죠. 한 바퀴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60도로 간 거죠. 늘 항상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항상 여기는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항상 우리가 포인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르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대로 플러스 방향으로 마지막에 60도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60도로 마무리하기에는 뭔가가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00도를 좀 더 돌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바퀴 수로 먼저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60도를 더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될 때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함수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1사분면에 있다, 2사분면에 있다, 3사분면에 있다, 4사분면에 있다, 이런 것만 우리가 확인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나와 있는데 몇 사분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20도는 자 360도가 즉 한 바퀴이기 때문에 360도가 몇 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한 번 정도 갈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번 몇 각이에요? 한 16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몇 바퀴 돌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동경이 플러스 160도다라는 말은 이런 거죠. 지금 여기는 90도를 뜻하고요, 여기는 180도를 뜻하고요, 여기는 270도를 뜻하죠. 그럼 160도는 한 이 정도 있게 동경이 몇 사분면? 2 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750도. 자, 마이너스 750도 같은 경우에는 자 360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번 정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세 번 정도 돌고 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 정도 돌게 되면은 마이너스 1080도가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750도 되려면 더하기 330도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몇 바퀴 돌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330도에 있다라는 말은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여기 360도고 여기는 270도니까. 그럼 동경은 4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4번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뭐로 기억하냐면 그림으로 기억하기. 자, 일단은 좀 특이한 점 알려줄게요. 전부 다 360도를 곱했다는 사실.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그림. 자, 동경이 일치할 경우. 자, 동경이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는 알파라는 각도고 하나는 베타라는 각도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알파라는 각도가 좀 더 큰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한 바퀴 이따 동경이 일치하니까 알파라는 각도하고 베타라는 각도하고 이렇게 동경 자체가 일치하다는 거는 알파는 좀 더 가서 한 바퀴 돌고 한 이 정도 각도로 갔다 치면은 베타는 이 정도죠. 자, 그러면 알파라는 각도에서 베타라는 각도를 빼게 되면 360도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 똑같으니까. 맞죠? 이 각도랑 이 각도 똑같으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한 바퀴 차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바퀴 차이라서. 자, 그리고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 지금 그림 2번 잘 나와있죠? 알파라는 각도에 의한 동경은 요거고 베타라는 각도에 대한 동경은 요놈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에 대한 지금 각도는 요 각도고요, 베타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알파 지금 현재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알파의 일부분인 이 각도하고 베타라는 전체 각도하고 각도가 똑같잖아. 그러면 알파 각도에서 베타 각도를 빼면 몇 도가 돼요? 그냥 그대로 180도가 되지? 아,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차이가 아니고 얘는 한 바퀴에 플러스 180도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도 차이가 나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다. 자, 마찬가지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이딴 식으로 생겼죠. 3번 보면. 자, 알파라는 각도에 대한 동경은 지금 요놈이 될 거고요, 베타라는 각도에 대한 동경은 요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에 대한 각도는 띵 이렇게 돌 거고요, 자 베타라는 각도는 지금 한 요 정도 가겠죠. 그럼 자세히 보면은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지금 똑같다고 그림도 나와 있기 때문에 베타라는 각도를 여기 부족한 만큼만 채워준다면,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딱 한 바퀴 차이가 나서 그냥 360 곱하기 n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이번에 y축 대칭이죠.
자, Y축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린 4번처럼 되는 건데, 잠시만요. 4번처럼 되는 상황인데요. 알파라는 각도에 대한 거는 요거고요. 베타는 요거죠? 그럼 베타라는 이 각도를 여기다 채워버리게 된다면 180도가 되죠. 180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곱하기 n에다가 180도를 더한 거다. 차이가 나는 만큼 더한다. 자, 마지막 번은 이제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일 때, 그러면 알파라는 각도 요거, 베타라는 각도 이거. 그럼 베타라는 각도는 사실은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90도 차이 나네. 그래서 마지막에 90도를 더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 곱하기 n의 90도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늘 항상 이 알파랑 베타랑 빼고 더하고 했을 때 90도가 되게 만들든, 한 바퀴가 되게 만들든, 180도가 되게 만들든 해서 그 정도 차이 난 만큼만 더해주거나, 아니면 굳이 한 바퀴 차이 나면은 360 곱하기 n까지만 적어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870도 한번 해볼게요. 360도가 몇 번 정도 들어가는지 생각해볼게요. 360도가 두 번 들어가게 되면은 720도로서 빼게 되면은 150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50도만 보시면 돼요. 150도는 우리가 한 이 정도 있다고 칠 수 있죠? 몇 4분면? 2, 4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 610도. 610도는 360도가 두 번까지는 가진 않잖아요. 맞죠? 한 번까지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한 번 가고요. 360도 빼면은 한 250도 되는 정도 되는데요. 250도는 180보다 크고, 이게 180도, 이게 270도 사이니까 3, 4분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20도는, 자, 360도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번 보내요. 그럼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더하기로 만들 수 있죠. 몇 도 정도? 한 210도 정도 되겠네요. 그럼 210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210도는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으니까 3, 4분면에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760도는요, 360도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절대로 2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음수가 돼요. 뒤에 더하는 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한 3번 정도까지 한 번 더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080이거든요. 자, 760도로 빼게 되면 차이가 나올 거예요. 한 320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이 320도에 대한 각도만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4,4분면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세타라는 거 자체가 1,4분면 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라는 각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몇 바퀴인지 몰라요. 360곱하기 n바퀴. 근데 당연히 0이겠죠. 0도부터 세타 90도까지잖아.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3분의 세타라는 각도가 어디까지니까 얘는 세타에 대한 범위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120 곱하기 n은 3분의 세타가 되겠고요. 자, 3으로 나눠주게 되면 12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30도. 자, 이때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n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n에다가 n이 만약에 1이라면 3분의 세타라는 각도는 120도보다 이제 크고요. 그 다음에 150도보다 작겠네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해볼까? 120도하고 150도 사이는 몇 4분면? 2, 4분면이겠다. 그러면 n에다가 한번 2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24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270도가 되겠죠? 얘는 3, 4분면. 자, n이 만약에 3이라면 36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390도보다 작다. 즉 360도 한 바퀴 돌고 한 30도를 더 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는 1, 4분면이 되겠다. 그러면 n이 4라면 480도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0도 정도 되겠죠. 자, 360도 빼면은 120도 되고 360도 빼면은 150도.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지금 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 4분면, 3, 4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1, 4분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동경은 1, 2, 3, 4분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4, 4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동경이 사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알파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고요. 베타는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360도를 만들 수 있어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되겠죠?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는 한 바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4세타라는 값은 360 곱하기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4로 나누게 되면 48에 34고 36, 90 곱하기 n이 되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0도, 그 다음에 90n, 그 다음에 360도를 넣고요. 90으로 나누게 되면요. n이라는 값은 94, 36,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돼요. 1, 2, 3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타 값들이 대거 나올 겁니다. 90도도 될 수 있고요. 180도도 될 수 있고요. 270도도 될 수 있겠다. 정답은 90, 180, 270이 되겠습니다.